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리뷰 향수는 에르메스의 여성 향수 주르 데르메스 오드 퍼퓸입니다. 요즘 에르메스 향수들이 자주 등장하죠? 주르 데르메스 오드 퍼퓸은 2013년에 출시된 에르메스의 여성 향수입니다. 조향사인 장클로드 엘레나가 오직 꽃으로만 여성성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향수라고 해요. 장클로드 엘레나가 꽃으로 표현한 여성성의 모습은 어떤 향기로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저는 2021년 5월 30일 SI 빌리지몰에서 구매하였습니다. 30ml로 구매하였고 가격은 10만 4천원입니다. 그럼 얼른 뜯어볼까요? ASMR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향을 맡으면서 에르메스의 하루는 어떤지 느껴볼까요? 주류 데르메스는 에르메스의 하루라는 뜻으로 해석되더라고요. 와! 저 지금 입에 침이 고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레몬맛 사탕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한 향기로 시작해요. 정말 이번에 침이 계속 도는데요. 주르드 에르메스의 첫 시작에서 만날 수 있는 강렬하기까지한 향기는 자몽과 레몬의 향기예요. 그리고 이 향기를 더 신선한 느낌으로 느끼게 하는 촉촉한 물의 느낌도 있어요. 이 물의 느낌은 비리거나 물리는 느낌 전혀 없이 시트러스 과일의 향기를 더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레몬과 자몽 맛에 아이셔 사탕을 먹은 것 같은 시작이지만 굉장히 중독적인 시작이네요. 저는 시트러스 향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상큼하고 강렬한 시작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만 시트러스의 향기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께는 조금 자극적인 향기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쨍하고 강렬한 시트러스 향기는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약간의 시트러스 뉘앙스가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과 비교한다면 정말 살짝 느껴지는 시트러스의 향기예요. 시트러스의 강렬함이 사라진 후그 자리를 대신하는 향기는 화이트 플라워와 스위트피의 꽃향기예요. 화이트 플라워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는 건 아니고 화이트 플로럴로 분류되는 꽃들이 연상되는 꽃향기를 말해요. 자스민이나 튜베로즈, 가드니아 등의 꽃향기요. 특히 자스민이나 튜베로즈의 묵직한 느낌보다는 그린그린의 뉘앙스가 있는 가드니아의 향기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트피는 과일의 달콤함이 더해진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꽃이에요. 꽃다발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항상 메인 플라워가 아닌 서브 플라워로 꽃다발의 뒤쪽이나 옆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꽃 중에 하나죠. 미들노트에서 느껴지는 화이트 플라워와 가드니아 그리고 스위트 피꽃 향기는 굉장히 산뜻하고 가벼운 느낌의 꽃향기로 느껴져요. 진짜 화이트 플라워가 들어간 건가 싶을 정도로 산뜻한 느낌이네요. 탑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스트러스의 상큼함이 전체적인 꽃 향기를 더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의 향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중간중간 세트러스와 중간 워터리 노트 그리고 플로럴 노트의 조합이 수박의 향기가 생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느낌이 전혀 거슬리거나 하지 않았지만 워터리 노트를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거슬리는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잔향은 어떨지 미리 뿌려놓은 시향지로 한번 맡아볼까요? 잔향에서는 미들노트에서 맡았던 꽃향기가 조금씩 사라지며 머스크와 우디노트의 조합이 느껴지네요. 머스크의 포실포실하면서도 관능적인 느낌과 특정 나무의 향기는 아니지만 나무의 냄새가 앞선 꽃의 향기를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마무리해주는 것 같아요. 예쁘면서도 세련된 마무리네요. 탑노트의 강렬한 시트러스의 향기, 미들노트의 꽃향기, 그리고 베이스 노트의 머스크와 우디 노트의 흐름이 정말 점진적으로 강도가 연해져요. 음악에서 점점 느리게라는 뜻을 가진 리타르 단도가 생각나는 향기에요. 리타르 단도가 주르데르메스에서는 점점 연하게의 의미로 느껴지네요. 연상된 이미지는 공연장에서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아까 향의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데르메스의 향기가 리타르단도라는 음악 용어가 생각나게 하거든요. 빠르고 강렬한 템포로 시작해서 점점 천천히 잔잔한 템포로 변화하는 연주곡을 향으로 듣는 것 같아요. 생각난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저는 확실히 탑노트의 향기가 가장 강렬해서 그런지 레몬과 자몽의 시트러스 느낌을 담은 진하고 쨍한 노란색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한 노란색에서 점점 색이 연해지면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의 향기와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주르데르메스는 여성을 위한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르데르메스의 향기를 맡았을 땐와 정말 여자 향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향을 계속 맡으면서 보니까 정말 여성만을 위한 향수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트러스의 새콤 달콤함이 강렬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꽃의 달콤함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이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만을 위한 향수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향수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잘 어울릴 것 같은 연령대는 20대 초반입니다. 굉장히 쨍하고 산뜻한 시트러스의 향기에서 청춘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든 연령대가 청춘이지만 이번 주르데르메스에서 저는 20대 초반의 남녀가 생각이 났거든요. 주르데르메스의 향기와 함께하는 20대 초반이라니 생각만 해도 싱그럽네요. 잘 어울릴 것 같은 아웃핏은 청바지에 티셔츠의 아웃핏이에요 주르데르메스가 보여주는 꽃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저는 시트러스의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느낌이 이 향기를 더잘 설명해주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느낌의 청바지와 티셔츠가 이 향기와 잘 어울리는 아웃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오렌지 컬러가 들어간 과즙 메이크업입니다.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준 상큼한 과즙 메이크업이 주류 데르메스의 향기와 참잘 어울릴 것 같아요. 생각난 연예인은 가수 레드벨벳의 조이 씨와 배우 제이크 딜런 그레이저입니다. 제가 조금 전 메이크업을 얘기하면서 과즙 메이크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향기와 잘 어울리는 연예인을 생각하는데 과즙상의 얼굴을 가진 연예인이 그 느낌과 참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연예인이 조이 씨와 잭 딜런 그레이저입니다. 이두 분이 주르데르메스를 뿌린다면 정말 청춘이라는 단어와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생각난 음악은 두곡 모두 피아노 연주곡이에요. 물고기 꿈의 놀이공원 솜사탕과 7pm의 I love today입니다. 연상된 이미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류 데르메스에서 왠지 피아노의 맑은 선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피아노 연주곡을 즐겨 듣는 것은 아니지만 물고기 꿈의 놀이공원 솜사탕과 세븐 p m 의 I love today가 주류 데르메스의 상큼하고 싱그러운 향기와 참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왠지 주류 데르메스를 뿌리고 나가면 BGM으로 이 음악들이 깔리면서 한편의 광고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에르메스의 주류 데르메스 오드 퍼퓸 주류 데르메스가 직역하면 에르메스의 하루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향기를 맡으면서 주류 데르메스는 장클로드 엘레나가 보여주는 여성의 하루를 에르메스 식으로 표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류 데르메스의 향기를 굉장히 즐겁게 시향했지만 조향사인 장클로드 엘레나가 의도한 꽃으로 표현하는 여성성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까 성별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향기가 꼭 여성만을 위한 향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장클로드 엘레나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조금은 아쉬웠어요. 그래도 주르데르메스가 보여주는 밝고 섬세한 향기는 오늘 저의 하루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르메스의 주르데르메스 오드 퍼퓸을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이었습니다.